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같이 봅시다. 저희가 계시록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3장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 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왔네요. 666.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계시록 1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삽입 장면으로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이제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죠. 이것은 마귀 사탄이라고 12장에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예비한 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죠. 바로의 궁궐이 있고 다윗의 광야가 있고 사르밧 과부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12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분노하여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장면으로 12장이 끝나죠. 이게 뭐냐 하면 영화로 치면 속편이 나오겠다고 하는 걸 암시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용이 내려와서 또 교회를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장면으로 끝난다면 이제 12장 마지막 장면은 그 이후에 있을 본격적인 전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슬쩍 비춰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13장에는 이제 용과 여자의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시록 하면 많이 들으셨을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여기서 등장하고 또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짐승에 대한 13장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그 다음 주에 14장까지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있을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사 전체의 기간을 큰 의미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던 이야기인 것이 1차적으로 맞습니다. 사단의 핍박이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교회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있어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고 또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도 예수님 초림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있어왔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마지막 때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 있겠지요. 마지막의 마지막 때.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는 때라 그랬어요.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때다. 그래서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에 있었던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아주 더 심하고 정점에 이르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도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핍박도 훨씬 거세질 것이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이 승리의 싸움도 훨씬 더 크고 극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미래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현재도 이미 그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계시록의 메시지는 오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그러면서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대비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시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오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주는 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있을 미래의 것들을 대비하게 하는 것도 물론 계시록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전혀 없던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있어왔던 것들이 정점에 다다르는 때이지 지금은 전혀 없던 것들이 갑자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미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등장하는 두 짐승에 대한 것도 이것을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면 그 두 짐승이 뭐지 누구지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짐승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두 짐승이 누구지? 뭐 적그리스도인가? 뭐 그렇게 누구냐 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짐승으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갑자기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슷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 더 크고 강력하게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다는 뜻이지 지금과 관련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에 대한 걸 이해할 때는 뭐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든 짐승이든 이것을 이해할 때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미래에 물론 그런 존재가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있어왔던 싸움의 어떤 정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없던 게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시간은 이 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 짐승과 싸우는 건데 주의 백성들은 이 두 짐승과 싸우는 건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장에는 이제 용에 이어서 두 짐승이 등장하죠.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고요.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였고 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짐승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12장에 등장했던 용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하늘에 있는 존재였지. 그렇죠? 하늘로부터 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이 용이 뭔지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 용은 곧 옛뱀,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못바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라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용을 따르고 이 용을 섬기고 용의 속성과 가치를 같이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존재들, 구체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용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실제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은 여러분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실체가 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하시면 이 땅에 있는 존재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땅에 있는 그 존재도 그것을 원하고 하는 영적인 것에 대응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응하는 이 땅의 실체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실체라면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도 이 땅에 그 사탄 마귀를 따르고 그의 속성을 공유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용은 영에 속한 존재지만 짐승은 이 땅에 실체가 있는 존재인데 용을 따르고 용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 즉 이 세상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실체인데 마귀 사탄을 따르며 마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 사탄의 뜻을 실현하는 이 땅에 속한 실체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개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굉장히 비슷하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짐승하고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보이는데 이렇듯이 그냥 인간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국가나 사회 또는 이와 비슷한 권력을 가진 집단일 수도 있고 한 명이 아니고 집단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사상이나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보면 아주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다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짐승을 보는데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이 짐승이 뭐예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뭐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짐승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지요.
요한이 봤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도 뭐라 그랬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보면은 표범, 곰, 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표범, 곰, 사자 입. 그런데 다니엘에 봤던 짐승도 표범, 곰, 사자예요. 똑같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똑같이 뭐가 있어요? 열 뿔이 있어요. 아주 공통적이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봤던 짐승과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짐승은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짐승이에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그럼 뭐 사람마다 묘사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같은 짐승을 봤다는 거예요. 같은 짐승을 봤는데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니엘서에 보면 7장 17절 이후에 이 짐승이 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 요한계시록의 짐승도 그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7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에 봤던 짐승이 이것이라고 해설을 해줍니다.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옷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셋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아멘. 여기 보면 이 나라가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짐승과 동일하다고 하는 또 하는 증거가 있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정확히 같은 기간이죠. 정확히 같은 기간 동안 성도를 핍박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짐승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짐승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내 나라라는 거예요. 내 왕, 내 나라. 옛날에는 뭐 왕 이퀄 나라였으니까 뭐 왕이나 나라나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왕이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의 시점에서부터 미래의 이 말 내 나라를 얘기한다고 다니엘서가 해설을 합니다. 그 내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내 나라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단 한 명의 학자도 반대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는 이 네 짐승은 다니엘의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등장했던 큰 네 개의 제국들. 처음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세우게 될 모든 인본주의적인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냥 내 나라라고 해서 내 나라만 지칭했지만 계시록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단순히 내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내 나라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비슷한 그런 나라들 전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권세.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예표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짐승이 예표하는 건 거짓 종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싸우게 될 두 개의 커다란 짐승은 뭐냐면 하나는 힘과 권세, 그러니까 세속의 힘과 세속의 권세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계속 싸워왔던 그런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힘과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세속의 힘과 권세가 있고 거짓 종교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13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짐승인 힘과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 짐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했을까요? 당연히 로마 제국을 지칭합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네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이 로마지요. 그리고 요한이 살았던 때는 바로 그 시대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짐승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요한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로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짐승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가장 치열하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하고 라는 사실을 이제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의 때로만 딱 한정을 시키면은요, 이건 당연히 로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로마에 대한 얘기예요. 네, 로마 황제, 네,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 이 힘과 권력을 지금 짐승이라고, 첫 번째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이 나라라면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존재라는 건가요?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하여간 모든 나라는 다 용에게 속한 마귀적인 존재라는 뜻인가? 이 이야기부터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라라는 것은 한국, 미국 같은 구체적인 나라라기보다는 이것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의 종합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합체.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뭐 경제, 사회, 뭐 문화, 윤리, 예술. 하여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합체. 그것을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뭐 고대 사회는 그것이 진짜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뭐 현대 사회에는 꼭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오늘날은 사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국경도 애매해지고 있고 나라보다 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고 통제하는 건 돈이죠. 네, 그래서 나라의 권력보다는 사실 돈의 권력이 훨씬 세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인간이 만들어놓은 것의 종합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모든 국면들, 사회,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예술 등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힘,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합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뭔가 보세요.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뭐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돈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힘이죠. 경제도 그렇고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문화. 문화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하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싶은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의 종합체라고 할 때 그 본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 힘, 권력. 그런데 힘과 권력은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 힘의 본질은 더 커지려고 하는 욕심, 이 힘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이것들을 다 모아서 세상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큰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성 바벨론, 뭐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큰성 바벨론, 여러분, 바벨은 뭐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힘이죠.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 모여서 뭘 해요? 기술을 발전시켜요. 기술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 힘이 생기죠. 문화를 만들어요. 문화가 만드니까 뭐가 생겨? 힘이 생기죠.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뭘 만들어? 바벨탑을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흩어져 있던 인간들이 아무 힘이 없었는데 모여서 인간들이 뭔가 만들기 시작해요. 문화도 만들고 기술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나라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되니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모든 힘이 다 이 짐승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힘, 그 힘이 이제 짐승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는 거룩한 힘도 있어요. 거룩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스스로 뭔가를 움직이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힘들, 이것을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만들어낸 힘, 그 크기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착각하는 교만.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힘이 계속 생기잖아요. 오늘날 하면 돈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아질 때는 그냥 부자인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요,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슈퍼리치들을 보면 자기는 좀 다른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자기는 좀 다른 존재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세상을 뭔가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힘의 본질입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의 본질인데, 교만. 그래서 이를 큰성 바벨론 또는 짐승 또는 인간의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때에는 그것이 로마 제국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 힘과 권세가 나라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중세에는 종교 권력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본질이 다 같은 거예요. 고대에는 나라로 표현됐는데 중세에는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그 뒤에 가면 큰성 바벨론을 뭐 이제 카톨릭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좁게 해석한 것이고, 큰성 바벨론은 단순히 어떤 종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총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힘과 권력. 그래서 고대에는 그것이 뭐였어요? 로마 제국 같은 나라였고, 아,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또 큰성 바벨론을, 여러분 아마 이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이분 전문 설교 들어보면, 아, 들어보지 마세요, 헷갈리기만 해요. 근데 들어보면 또 큰성 바벨론을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해결하신 분도 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 이렇게 굳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좁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대사회에는 금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권력이기 때문에 그 금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본주의 시스템이 당연히 큰성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세에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힘과 권력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종교 권력이었고, 고대 사회에는 그 힘과 권력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통제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힘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힘,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서 모여서 만들어낸 그 삶의 종합판, 이게 짐승이고, 그 짐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현대사회에는 아마 금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짐승의 모습이 아닐까. 금권,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근데 뭐 그것만 있진 또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인간이 만들어낸 이 교만한 힘입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힘, 권력. 이것이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 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한 집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상이나 시스템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간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짐승은 세상 나라인데 1절에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짐승이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꼭 전쟁과 테러 같은 극단적인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습은 선한 모습일 수 있어요. 뭐 약한 자를 돕고 평화를 도모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끼리 잘 살 수 있어,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으로 귀결되지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선한 것이 나올 걸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과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을 그냥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의 힘인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힘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막 섞여버린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세속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세속의 힘을 쫓아가게 되고 세속의 영광을 쫓아가게 되고 하여간 세상에서는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고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반드시 악합니다. 모양은 어떨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짐승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세상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짐승일 뿐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뭐 독거노인을 돕고 또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건 선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악한 것이라 그러는 건 너무 지나친 교조주의 아닙니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세상에서 뭐 약한 사람들 도우려고 하고 뭐 부르짖도 도우려고 하고 뭐 기아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악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이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인간까지 갈 것도 없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자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선한 걸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도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왜? 내가 하나님 모르고도 선한 걸 행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세상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목도한 사람은요. 아, 세상에선 나올 게 없구나. 금방 알아요.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 선한 게 나올 게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나올 게 없구나. 이거를 직시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선한 게 나올 게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선한 게 있을 수 있다고 계속 기대하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서도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선함으로 구원을 받으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아!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겸손과 굴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길이 없구나.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거듭나도 온전히 거듭나지 않고 반만 거듭나는 사람이 참 많아. 반은 거듭났는데 반은 거듭이 안 났어요. 이게 마치 그 병아리가요. 그러니까 달걀을 깨고 나올 때 확 깨고 나와야 되는데 확 깨고 나오지 못하고 반만 나오고 반은 알 속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예수가 구원자인지도 알겠는데 내 삶에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는 잘 몰라요. 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잔인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 안에 선한 게 있다고 기대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진난주 살펴봤지만 아 왜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걸 만드셨어? 뭐 이러질 않나? 또 뭐 지옥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곳이야? 그럼 살만하겠네?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게 내 안에 선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타락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캘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선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선과 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 기준에 비춰서 선한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선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선의 기준이 따로 있고 선의 기준은 뭐예요? 거짓말도 안 하고 선의 기준 약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뭐 독거노인 불쌍히 여기고 이런 선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하나님이 부합돼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천만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룰을 정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곧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곧 선이에요. 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 선한 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선이에요. 그래서 선이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선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유일한 선이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의 결정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왜? 선을 결정하시는 창조주시니까. 자,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을 정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 선한 것을 선이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절대자가 된 거예요. 정확히 선악과입니다. 인본주의의 선은 뭐냐면 정확히 선악과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에 맞춰서 선한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겠다. 정확히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악이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건 나밖에 없어. 왜? 내가 창조주니까. 너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정한 선과 악을 따라야 되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인데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양이 어떠냐는 건 상관없어요. 모양이 어떠냐 상관없이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를 부인한 것은 그냥 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억울하면 네가 창조주해.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 악이라고 규정하셨는데 인간은 계속 이 악을 사용해서 스스로 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걸 악이라고 했는데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그게 악이야. 그런데 이 악을 사용해서 이게 선한 거고 이거 악한 거고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넌센스죠. 교만이고 타락입니다. 자신이 룰을 정하는 창조주가 되려는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평등법 동성애 이슈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애 아니야 난 그렇게 만든 적 없어. 그런데 인간은 계속 그게 맞대요. 계속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하는 선과는 다른 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이 여러분 뭔가 보세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힘이거든. 사람을 강제하고 세상을 강제하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에요.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짐승을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게 맞대. 그리고는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의 본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것만 짐승은 아닙니다. 아마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든 종합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뭐 황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마. 그럼 그게 이제 짐승이겠죠. 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동성애 이슈는 그렇다 쳐도 복지나 구제 같은 건 어떨까요?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악한 것이라면 구제도 하지 말고 복지도 하지 말아야 선인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제, 복지마다 좋은데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그래서 인간은 괜찮은 존재야. 이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엇 때문에 구제합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존재야. 이 위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다 그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 그래도 나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은 존재야.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잘
분별력을 가져보세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구제, 선행 다 뭐예요?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인간은 괜찮은 존재야.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그래도 이 정도 삶을 살 수 있어. 예.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거 증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좋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인본주의적에서는 악하다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계시록은 예언하기를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세상 나라는 그것이 겉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이 낙해 보이시는 것이 구분 없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용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물론 세상에 선한 법이 세워지고 또 선한 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이건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선한 법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예, 싸워야 됩니다. 선한 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임시적인 것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대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상 나라가 선해질 것이고 세상 나라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세상이 하도 악해서 막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결국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표현이 뭐였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크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왕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딱 맞는 수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기대를 걸면 안 돼. 그것 이상의 기대라는 건 뭐예요?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런 기대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거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실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는 것은 일시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인 유익. 뭐 그래도 그 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그 뿔에 열 왕관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이죠. 우리 아까 읽었죠. 자,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고 뿔이 10개고 열 왕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했죠. 통제하는 힘.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미혹하는 거짓 종교라면 첫 번째 짐승은 통제하는 권력과 힘입니다. 정치적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뭐 교회하고 분리되어 있는 어디 저기 이상한 막 이렇게 뿔 달린 이런 존재만 짐승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짐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짐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종교 권력으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밖에서 몰랐는데 나중에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저게 뭐지? 굉장히 이상하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 종교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종되고 통제되고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건강한 권위가 아니라 통제되고 강압되고 움직이고 막 이런 모습들 보죠. 이게 다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권력이 아니라 이 짐승의 권력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녀들을 그렇게 대한다든지 또는 아내를 그렇게 대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이 다 짐승입니다. 자, 세상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기에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땅의 영광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힘과 크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명칭인 바벨론을 묘사할 때 항상 큰 성이라 그래요.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힘과 권력이야. 힘과 크기예요. 그래서 짐승은 열 뿔과 일곱 머리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영광과는 다른 이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영광스러워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고 부럽게 보이고 크고 화려해 보여요. 이것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열 뿔과 왕관의 영광입니다. 자, 더욱이 이 짐승은 그 머리들의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대요. 5절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봐라, 봐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는 거죠. 자, 이것이 거대화된 인간의 힘이 다다르는 종착역이에요. 로마 황제도 그랬고 중세 교황도 그랬고 현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마지막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봐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어. 응? 네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도 우리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린 유토피아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 이거 계속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 2절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잔인함과 두려움이에요. 잔인함과 두려움. 고대 사회에서 이런 짐승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의 특징은 잔인함과 두려움이에요.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자는 힘으로 굴복시킵니다. 자, 이 짐승의 통치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속성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 법도 마찬가지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타락한 인간이 질서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니까. 하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본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속성은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의 속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잔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속성이에요. 하늘의 힘의 속성은 달라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의 속성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은혜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두려움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율법이라고 부르고 은혜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모양은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지옥 가기 무서워서, 벌 받기 무서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하늘의 힘과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힘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늘의 힘도 우리를 어딘가로 가게 만드는데 그 힘의 동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은 외적인 외압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인다면 하늘의 힘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비슷해 보여도, 예, 똑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두려움에서 움직인다면 짐승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짐승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헌신하고 싶고 더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막 그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게 뭐예요? 하늘의 힘과 권세예요. 그런데 땅의 힘과 권세는 뭐예요? 짐승의 힘과 권세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잔인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뭐 교회는 항상 하늘의 권세로 움직이고 있고 세상은 땅의 권세로 움직이고 이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이게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우리 삶 속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서, 예, 우리 속에도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굉장한 기쁨과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다가도 또 어떨 때는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게 다 두려움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온갖 종류의 두려움 다 이게 뭐예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예수님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율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질타하신 거예요. 그거 모양은 거룩해 보이지만 전혀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야. 모양은 거룩해 보이지만 그거 다 땅의 짐승으로부터 오는 힘이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은혜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 임하는 그 감동의 힘이에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싶고, 자발적으로 더 드리고 싶고, 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짐승의 세 번째 특징은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짐승은요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가 뭐 상처가 났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그 뜻풀이를 할게요. 이게 이제 네로 전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살펴봅시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 3절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아, 요한이 지금 짐승을 로마 제국을 빗대 사는 얘기구나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거의 명확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봐야지 이 짐승을 지금부터 미래의 어떤 예수님 재림 시대에만 등장한 어떤 특정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의 때에는 명확하게 로마 제국을 명했던 게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마지막 때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이 짐승의 특징은 사람들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힘과 권력과 크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힘과 권력과 크기 이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왜 벌려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벌려고 그러는 거지. 다 그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추구하지 하늘의 힘과 권세, 사랑과 십자가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왜 좋아하겠어요? 죽는 건데. 이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이 주는 힘을 경배하고 따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힘과 크기지 희생과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길을 따르고 짐승의 가치를 추구하고 짐승이 주는 성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희생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예요. 다섯 번째,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짐승은 하늘에 사는 자들, 즉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 우리가 어디 산다 그랬어요?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용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상한 자들이야. 너희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야. 너희는 세상의 흐름에 반대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반사회적인 존재고 너희는 그래서 사라져야 돼. 기독교는 박멸돼야 돼.
저는 기독교가 박멸돼야 되는 존재에 되게 모욕감을 느끼더라고. 우리가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박멸돼야 돼. 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짐승은요 하늘을 비방하고 하늘에 속한 자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상한 애들이야. 너희는 종교에 심취해서 반사회적인 존재들이야. 너희는 제대로 생각도 못해. 거기에 홀렸어.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지금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긴 역사 동안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중세 유럽에서, 현대 공산주의 치하에서, 또 인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힘이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고 핍박했는지를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힘은 매력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두려운 힘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통제,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통제라고 하는 게. 이게 거룩한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통제 사회가 되고 나면 그 통제 사회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통제하지 않고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신 것이지 통제하지 않으시겠다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방향도 통제 사회로 갈수록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통제 사회로 갈수록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이 자유가 보장될수록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룸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통제가 아니고 자유를 선택해야 돼요. 통제가 아니고 자유를 선택해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놓은 힘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 수도 없이 봤던 일이고 통제가 강화된 곳에서는 항상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자유가 있는 곳에서 항상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하여 통제냐 아니면 자유냐 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통제냐 자유냐 이런 얘기 잘못하면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세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통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 인류 역사를 통해 예외가 없었어요. 통제가 강화되게 되면 결국 그 일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용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결국 그렇게 돼요. 통제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건전한 통제가 일어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법과 질서를 만들고 인간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제가 강화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이슈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기도할 때도 자유가 보장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이슈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 힘의 근원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짐승의 속성은 뭐냐 하면 용이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용이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근원의 근원의 근원에 내려가 보면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인간이 만들어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왜 나오게 됐고 그 시스템이 어떤 원리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결국 영적인,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선해 보인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공의로워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공평해 보이고, 이런 거 지금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뿌리에 내려가 보면 결국 영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그리스도인은 잘 분별할 줄 알아요. 그 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통제를 원하느냐 아니면 자유를 주느냐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주의 영은요 통제하지 않아요. 자유를 주거든. 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방향성 밑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가 아니고 통제를 자꾸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 뿌리에 가보면 용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 가보면 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은총을 주신데 통제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 그럴 거면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 그렇게 통제해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되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그려놓을 거면 아 선악과를 왜 주셨겠어요? 아,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유를 주시는. 그래서 성경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 짐승의 그 광풍에 다 휩쓸려 넘어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뿌리에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 용이 있다는 거예요. 용은 뭐예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용의 힘이에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를 쭉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통제 사회가 됐을 때 교회가 핍박받지 않았던 적 한 번이라도 없어요. 통제 사회가 됐을 때 교회가 핍박받지 않았던 적 한 번이라도 없어요. 가장 심각한 통제가 이제 공산주의였죠. 최근에는 그 공산주의 안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살아남았어요. 공산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통제라고 하는 것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용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방향성이고 용의 방향성이라서 그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실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짐승과 싸워나갈 때 짐승의 힘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짐승이 세상의 꾀와 세상의 전략과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할 때 아 우리도 꾀와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다시 짐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냐면 예배로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냐면 기도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많이 염려가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통제 사회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엔 상상할 수 없는 통제를 경험했죠. 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통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절인데 부모님 댁에 못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명절인데 부모님 댁을 마음대로 못 가. 또 백신 맞지 못하면 뭐 이제 부모님 2인 이하 금지였죠. 이게 도대체 뭐예요? 2명 이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명 이하로 만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통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팬데믹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통치자들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훨씬 더 통제가 익숙해진 사회가 될 것은 분명해요. 참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훨씬 통제가 익숙해지는 사회로 간다.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시에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많이 약화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머물면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아,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지금은 비대면 사회로 말미암아 침체되었던 영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서 올라와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에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나갈 방법이 없어요. 무슨 지혜로 방법으로 이렇게 싸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로 뚫어내야 되고 기도로 이 묶인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났으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제가 지난주와 또 이번주에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서 감사했던 게 있었는데 감사했던 것은 어쨌거나 예배와 기도가 아주 죽지는 않았더라고. 그래서 살아있네. 그래서 감사하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수준에서 더 뛰어올라야 돼요. 그래도 1년 반 동안 여러분들 서바이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모여놓고 보니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도 살아있네, 죽지 않고 살아있네. 그런데 지금 이 수준으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통제 사회는 훨씬 가속화될 거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기도와 예배와 영성들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영을 주님 일깨워 주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권세를 의지하는 이 예배를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이 영적인 능력과 권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들이 다시 한번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짐승의 권세를 넉넉히 넘어가는 하늘의 힘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힘을 가지고 땅의 힘과 땅의 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땅의 힘과 하늘의 힘이 싸우는 것입니다. 땅의 힘과 하늘의 힘이 싸우는 거예요. 짐승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싸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하늘의 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늘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